안녕하세요. ITS 스토리 공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환한 주제는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입니다. 1600년대 비단 옷장사꾼의 그 욕정,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욕망과 그리고 어떠한 비극으로 결론이 나는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양반집에 그 철새 미인이 그 시집을 갔습니다. 그 어떤 누가 보아도 정말 그 홀딱 반할 만한 그런 미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 한 양반댁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비단 옷장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이제 옷감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가격을 이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정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절세 미인이었으니까 일단 제가 이름을 절미라고 짓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우간 절미는 대단한 미인으로 알려진 그런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절미 집으로, 절미 시댁이죠. 절미 시댁으로 비단 옷장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미 집에서 일하는 여종들과 이 옷감을 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흥정하는 과정에서 절미가 마침 그 문간으로 나와서 중문 근처에 서서 이 옷장사가 자신의 여종들하고 그 옷감을 흥정하는 그 광경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절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이 또 옷장사와 이 절미의 눈이 짠 하고 마주쳤습니다. 이제 절미는 부끄러워서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이 옷장사가 절미를, 저 중문에 서 있는 절미를 보자마자 그냥 홀딱 반한 겁니다. 뭐 거의 넋을 잃을 정도로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해버리고, 넋이 나간 채로 반해버리고, 이제 그 여종들과, 흥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사꾼이 집으로 돌아와서 절미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 완전히 그 상사병에 걸렸다, 아니 상사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욕망을 느낀 거죠. 예, 간절한 욕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꽁꽁 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을 한 번 더 방문해서 이제 동정을 살펴보니 그 집에 이제 유모라는 늙은 여인이, 여종이 있었는데, 그 유모라는 늙은 여종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좀 못생겨서 시집을 못 가고 있었어요. 네.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옷장사가 이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짜고서 이제 그 철미의 집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 늙은 유모를 이제 밖으로 꼬여내서 그 늙은 유모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비단과 또 뭐 이렇게 비단을 이제 선물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능단이라고 그러죠. 능단. 그러니까 두꺼운 비단, 얇은 비단. 이거를 섞어서 이제 선물을 하고 사례도 하고 유모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유모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서 그 유모의 딸을 자신에게 달라. 유모의 딸과 혼인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 장석군. 이제 유모는 또뭐그 비단부터 해서 막 사례까지 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띵어와 하면서 이제 이 옷장사꾼에게 딸을 이제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과 이 옷장사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 네. 여기서 맥주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맥주 안주로는 이 줄줄이를 좋아합니다. 줄줄이 소시지. 먹기 편해요. 살짝 구워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옷장사가 유모를 유혹해서 비단도 선물하고 사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유모의 딸과 이제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하고 나서 이제 혼인을 했으니까 그 절미의 집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장모가 그집 여성이 저 유모니까. 그래서 장사꾼은 또 계획을 짜서 어느 날 비단을 두꺼운 비단, 얇은 비단, 능단으로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 절미 집에 이제 안주인을 만나서 그 안주인에게 선물을 합니다. 비단으로. 그리고 이제 비단을 선물하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이 집에 머슴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머슴처럼 부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안주인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데도 이 장사꾼은 계속해서 아주 끈질기게 자신을 머슴으로, 이 집에 머슴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절미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안주인이 장사꾼으로부터 이제 뭐 비단도 잔뜩 선물 받고 사례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당해가지고 이제 절미 집에 머슴으로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장사꾼은 그 절미 집에 선물을 자주 합니다. 뇌물을 하고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모한테도 선물을 잘 합니다. 장사에서 비단을 팔아가지고 번 돈까지 이제 뭐 유모에게 장모주고 장모한테 뭐 잔뜩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모가 이 사위 옷장사꾼을 의심하죠. 아니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집 안주인에게 선물을 푸짐하게 하고 또 나한테는 사례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왜 그러느냐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장사꾼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처음에 이 집에 옷을 팔러 왔을 때저 중문에 서서 나를 바라보던 그 여인에게 푹 빠져서 그 여인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내가 그 장모를 속이고 장모 딸하고 이제 사실 혼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니까 이제 유모는 놀래 자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미친놈을 만나, 응?
니놈이 망령을 들었냐 이러면서 그 여인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여인은 바로 응? 왕의 후차의 딸이다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면서 막 나무라니까 우리 옷장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장모. 그러니 제발 오늘 내가 한 말은 좀 이 집에 제발 누설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통사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내야 되는데 이놈의 옷장사가 절미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 더 이제 장모 유모를 더 유혹해요. 그러니까 비단 팔아가지고 장사에서 번 돈을 이제 다 바쳐요 유모한테. 그러면서 유모의 마음을 사죠. 그럼 이제 유모는 또 이놈의 사위가 계속해서 응? 비단도 잔뜩 주지, 뭐 돈도 응? 돈도 그냥 뭐 가득 막 금고 채워주지. 그러니까 이 재화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그거 이제 유혹 당하는 거죠. 이 돈에 빠지니까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이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사위를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위의 계략에 이제 넘어간 거죠. 한 번만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절미의 남편이 학문을 기울여 공부를 하고자 이제 그 사찰로 떠납니다. 산사로 이제 그 절미의 지아비가 산사로 떠나자 이제 이 유모가 올커니 이때다 하고서 이제 이 술상을 잘 차려가지고 절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절미와 함께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인생 상담을 하듯이 이제 그렇게 술을 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시죠. 그리고 이제 절미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제 잠자리에 눕습니다. 누우니까 이제 또 이 유모가 아주 술에 잔뜩 취한 척 하고서 이제 그 절미에게 야 이렇게 응? 우리 딸이 이렇게 이쁘니까 응? 서방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우리 딸 참 이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절미 몸통에 올라타 가지고 남자처럼 이제 행위를 하면서 이제 뭐 그 절미를 막 이제 응? 장난치듯 막 애무를 합니다. 애무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저 절미가 유모한테 유모 도대체 왜 그래 미쳤어? 응? 나이 들어서 이제 늙으니까 도망들는 거야? 그만해 하지마! 그러면서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유모는 계속해서 막 절미에게 달려들면서 응?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이제 절미를 애무합니다. 막 애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절미도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고스란히 잠잠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모가 이제 그때 난 지금 화장실에 갔다 올 것이오.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니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누구냐 그 사위 장사꾼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장사꾼한테 하는 말이 나처럼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응? 옷을 벗고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제 일러줄 거니까 내가 일러준 대로 똑같이 행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일러줬어요. 그 이제 이 옷 장사꾼이 이제 장모가 유모가 일러준 대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절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절미는 이제 이불을 덮고 있었고 약간 뭐 잠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유모가 일러준 대로 이제 막 행동을 합니다. 응? 뭐겠어요. 애무하고 뭐 이제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날 이제 이제 이 옷장사가 드디어 절미를 범하고 만 겁니다. 강간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났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이 절미도 뭐 마음에 있었던 건지 이게 매일 밤 이제 이 행위가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감이 깊어지면은 이 옷장 사건이 북쪽에 있는 담장을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절미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 심야 사랑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날을 그런 이제 못된 짓거리를 하다가 어느 날 깊은 밤에 하인이 그 집에 다른 하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북쪽 담장을 몰래 넘어와가지고 전미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런 방 안에서 그런 행위하는 것을 이제 이 다른 하인이 본 거죠. 그래서 이 하인이 이제 주인 대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 대감이 뭐 당연히 엄청 놀랐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엄청 놀란 거죠. 그래서 보니까 대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대감이 하인, 남자 하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오늘 밤에 저 북쪽 담장을 도둑놈이 넘어올 게 분명하다. 그러니 북쪽 담장 밑에 웅덩이를 파놔라. 무덤처럼 웅덩이를 파놓고 그놈이 담장을 넘어서 웅덩이에 빠지면은 몽둥이를 들고 패서 죽여라. 그리고 묻은 다음에 새벽에 오면은 이놈을 숲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주인 대감이 지시를 한 겁니다. 옷장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죠. 모르고서 이제 룰을 하면서 이제 북쪽 담장에서 살핀 다음에 이제 홀짝 이제 뛰어내렸는데 이제 웅덩이를 정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인들이 허벌나게 이제 막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팼죠. 그 결국에는 이제 이 장사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올 때까지 이제 안 보이게 묻어놨다가 새벽이 오니까 하인들이 이제 숲속으로 데려와서 버려버렸습니다. 예. 아주 그 장사꾼의 헛된 잘못된 욕망이 마지막에 완전 비극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모하고 딸도 이 주인 대감이 유모하고 딸도 숲속으로 데려가서 죽여서 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하인들이 또 유모하고 딸까지 끌고 숲으로 가서 죽여서 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 한순간에 욕망이 완벽한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뭐냐?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해?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뭐 간단하죠. 네, 간단하지만 참 옛날에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환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줄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